이 사실은 필요합니다. 네. 그런데 필요한데 이것이 그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우측에 붙어 있는데 이 거울이 너무 컸습니다. 그래서 현관에 이렇게 있는 거울이 사이즈는 상반신을 볼 수 있는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거울이 뭐 좌측에 붙어 있을 적에는 금전운이 좋아지고 우측에 붙어 있을 적에는 출세운이 좋아집니다. 대신 전면에 있는 거울은 안 됩니다. 전면에 있는 거울은 왜? 들어오는 복을 반사시켜서 내쫓잖아, 내보내잖아. 그래서 거울은 반드시 측면에 좌우에 상반신을 볼 수 있는 양만큼이 가장 좋습니다. 아, 좀 사이즈를 줄여라, 거울을. 제가 볼 때는 거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. 거울이 약간 파워풀한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저기서 치고 들어올 땐 반사하는 역할도 한 있고 또 지금 얘기는 거울이 전신 거울이 나쁘냐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. 어디다 두느냐가 좀 문제입니다. 그래서 현관 정면에 두면 좋은 기운을 쳐내니까 나쁘고 이 전신 거울은 욕실이라든지 드레스룸에 넣어놓으시는 게 또 거기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거울 말고 아까 중간중간 거울도 표정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. 네. 뭐 또 다른 문제점도 뭐가 있었을까요? 유영민 씨네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관을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소파가 배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이 배치 잘 해놓고 쓴다 그랬는데 하나가 눈에 딱 잡히는 거예요. 거기에 그 코너에 뭐가 있냐면 그 대각선, 그러니까 현관에서 보는 대각선 방향에 저 에어컨이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에어컨이 보통 저 자리에 있어야 집안 전체가 좀 시원해지거든요. 그리고 그렇죠. 콘센트도 여기 다 있어요. 맞아요. 저기 다 에어컨 위치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에어컨은 이제 그쪽 창 쪽을 쭉 타고 가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이쪽에 그게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저는 왜 에어컨을 거기다 놨냐 하면 그 에어컨은 1년에 한 두 달밖에 안 쓰잖아요. 근데 전면에 에어컨이 딱 있으면 소파에 앉아갖고 1년 열두 달 에어컨을 바라봐야 되거든요.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에어컨을. 그래서 제가 이 소파 쪽에 뒀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걸 플러그도 또 정해져 있어서 옮기기도 맞아요. 어려워요. 그렇죠. 이거 혹시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보완책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? 그 뭐 보통 그렇게 좀 에어컨을 옮기기가 힘들면 우리가 공기를 정화하는 관엽신문을 앞에 놓으라고 그래요. 그러면 여기 앞에? 앞에 이렇게 놔서 가전제품의 그 음기를 좀 물리치고 정화를 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소파 옆에 그 약간 양기를 불어넣고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람 뭐 눈높이나 키 정도의 그 스탠드를 놓으시면은 기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요. 저기 보면 그 소파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소파 위에다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가족들이 이제 화합 또는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.